매발톱 꽃 키우기입니다. 꽃씨를 받아가지고 한두달 전에 훌훌 50공 트레이에다가 매발톱 꽃씨를 뿌렸습니다. 그랬더니 두 달 후에 이렇게나 예쁘게 많이 났습니다. 그거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일하기 편리하라고 59 트레이에다가 훌훌 매발톱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나 잘 났어요. 그래서 요거를 9cm 포트에다가 이 포트 크기는 9cm 화분에다가 이렇게 상톡을 담아가지고 요 매발톱을 분리를 해서 4개씩, 모종 4개씩 한 화분에 심어줍니다. 아, 그 작업이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요. 이렇게 아, 9cm 포트하고 7cm 포트에다가 담고 있습니다. 조금 큰 거는 9cm, 조금 작은 거는 7cm 포트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은 이게 엄청 또 커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두 달 정도 있으면은 두 달 후에 지금이 이제 5월 말이잖아요. 6월, 7월 한 8월이나 9월쯤 주위에 정원에 이거를 심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예쁘게 아주 키도 엄청 크게 꽃이 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발톱은 정원 있는 사람들은 정원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꽃이 아주 이쁘게 피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매발톱 꽃이 은근히 예쁘더라고요. 제가 직접 씨앗 뿌려서 모종 키워서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요. 요게 2년생 매발톱이거든요. 근데 꽃이 한 60cm 정도로 쭉 크더니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해마다 제가 매발톱 꽃 씨앗을 뿌리는데 참 예쁜 것 같아요. 씨앗 받아서 59 트레이에다가 씨앗 뿌렸다가 다시 두 달 정도 키운 다음에 7cm나 9cm 화분에 포트에 담아가지고 한 두 달 더 키운 다음에 여기 정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콕콕 눌러 놓으면은 예쁘게 꽃을 볼 수 있답니다. 그래서 매발톱은 이제 색상별로 다 있잖아요.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겸 매발톱 꽃은 더 예뻐요. 올해는 겸 매발톱 꽃 씨도 받아서 할 겁니다. 영상 찍었습니다. 매발톱 키우기입니다. 빠오쌤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영상 구독, 좋아요 해줘서 감사합니다. 안녕. 매발톱 이렇게 해다 보면은 엄청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요거는 분홍색 매발톱인데요. 은근히 예뻐요. 색상이에요. 자세히 들여다보세요. 너무너무 예쁜 것 같죠. 분홍색이에요. 요 꽃은 분홍색. 요 꽃은 노랑색. 매발톱 꽃이 은근히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 하루하루 영상을 찍어 놓는 건데요. 오늘은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제가 퓨전난타 배우러 가는 날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잘 보세요. 분홍색도 이쁘고 노랑색도 이쁘고 그렇답니다. 아, 분홍색은 더욱더 예쁜 것 같아요. 오늘 부부산악회 가는 날인데 부부산악회 안 가고 오늘 퓨전난타로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이 꽃은 끈끈이 대나물인데요. 이 끈끈이 대나물도 이뻐요. 이 꽃은 인동초고요. 인동초 예쁘지 않나요? 이 꽃은 함박이고요. 자격이에요. 노랑색 매발톱 꽃서부터 바오쌤입니다. 이상입니다. 영상 끝. 감사합니다.